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요즘에 SNS 광고들을 보면은 뭐 저게 정말 광고대로 된다고 싶은 그런 신박한 물건들도 있지만, 그냥 광고를 보고 너 아, 저거 하나쯤 내가 갖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싶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쁜 것들, 재밌는 것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많이 샀어. 뭐 요렇게. 자, 그러면 오늘 JJ의 리얼리 뷰, SNS 광고에서 나왔던 예쁘고 재미있어 보이는 갬성템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오늘 첫 번째로 리뷰를 해볼 갬성템은 바로 도르마 무선 충전 패드. 가격은 25,500원, 역대급 커먼스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뻐 보여서 샀다기보다는 되게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 도르마무, 그 뭐냐, 그 도르마무. 닥터 스트레인지 마법 진을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핸드폰 충전을 하면은 막 물이 쫘라라라락쫘라라 되게 예쁘게 들어오는 거예요, 광고에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안 되진 않겠지. 근데 갖고 있으면은 진짜로 인싸가 될 것 같잖아요. 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스티커를 훼손하면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SNS 제품이 이런 거 많으니까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사용 설명서. C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건을 딱 꺼내보면은, 야, 이 마법 진이 도르마 한번 할 것 같이 생겼어. 닥터 스트레인지나 아니면 그랑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은, 아, 이런 갬성 재밌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C타입 단자를, 아, 지금 내가 여기다 꽂으려고 보니까 여기 케이블이 5핀 케이블인 거예요, 5핀. 근데 이거는 C타입이야,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뒷면에 어머나, 이런 C타입 케이블이 여기에 붙어 있었네. 이렇게 한번 전원을 딱 꼽아. 어? 마우비를 뺐다가 꼽아. 아, 이게 실제로 안 되진 않겠지. 개 멋있어. 좋아. 아주 멋있게 신비한 음악이 흐르면서 이게 빵 들어오면 재미가 없었을 거야. 근데 쪼로로로로로로 뾰로로로로로 빵! 딱 요런 느낌 나잖아요.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얼마나 갬성 있고, 이거 회사 같은 데다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재밌어서 한 번씩 해볼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게 무선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10W 무선 충전이래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야, 충전돼? 아, 마법진이 딱 완성이 되면서 이 핸드폰 충전이 되는 아름다움. 무선 충전 중 2시간 13분에 충전이 완료됩니다. 고속 무선 충전이면 고속 무선 충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고속 충전기가 저렴한 가격에도 나오고 있는데 고속 충전이 되지 않고 그냥 무선 충전이다, 급속이 아닌 게 살짝 아쉬움이 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은 충전이 되고 재밌잖아요. 그냥 재미 하나만 보고, 멋있는 거 하나만 보고 써야 돼요, 이거는. 자, 다시 핸드폰을 뗐다가 다시 올려. 뭐야, 그럼 그냥 무선 충전이야? 뗐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려야 될까요? 불 끄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부터 내 핸드폰을 충전시켜보지. 도르마무! 헛! 아, 좋다. 야, 이게 불이 계속 들어와 있네. 이게 어느 정도 좀 충전이 되다가 꺼지려나?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충전을 할 때 꺼지네요. 네, 꺼집니다. 네. 이게 지금 멜로디가 나오잖아요. 제품 판매 사이트 상세 설명을 보면은 요거를 6번을 두댕겨주면은 소리가 꺼진다고 합니다. 한번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은 소리가 지금 꺼지고 마법진만 펼쳐지는 거야.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저처럼 막 소리 내면서 이야! 와! 와! 오호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러면은 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혼나지 않을 거라. 정신을 차려. 저 이거 샀으니까 책상 위에다가 설치를 하나. 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일을 할 때 핸드폰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은 오호호호호호호 뿅!
이제 일해. 일을 하면 돼요. 이러고. 자, 첫 번째 제품. 굉장히 재미있었던 제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무선 충전 제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로 하얀 천사 고속 무선 충전기. 가격은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비싸요. 33,900원인데 이 녀석은 무려 고속 충전기라고 합니다. 무선 고속 충전기요. 짜란. 사용자 매뉴얼이 이렇게 상단에 들어있고, 요거는 케이블인데 USB랑 그리고 한쪽은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안에 보면은 짜란, 대망의 본체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은 요 녀석도 이쪽에 C타입 젠더가 있고요. C타입 말고 다른 게 들어가는 그런 군형은 없습니다. C타입 단자를 이렇게 딱 꼽아주고, 전원을 이제 꼽는 순간 요렇게 와우 뾰로롱 하고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천사의 날개 모양. 근데 이게 더 대박인 거는 바로 충전을 하면 날개를 펼쳐. 생각보다는 너무 뭔가 좀 짧네요. 오랫동안 막 뭔가 날개짓을 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아무튼 신기하잖아. 사무실에 하나 갖다 놔봐. 이것도 인싸 되잖아요. 내 거는 충전 중이 아니면 날개를 접어. 안 접나? 안 접어? 접어. 좀 늦긴 하지만 접어. 근데 이것도 15W 고속 충전이라고 하는데 아까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50% 채우는데 2시간 넘게 걸려. 15W라 그랬으면 아까 게 10W짜리니까 분명히 빨라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돼. 출력이 15W, 10W, 7.5W, 5W 막 이렇게. 뭐야 이거? 케이블이 문제인가? 케이블 제가 고속 충전 쓰는 케이블로 바꿔볼게요. 딱! 자, 고속으로 충전이 될런지. 뿅! 2시간 13분 후에 충전이 완료됩니다. 고속 충전기라고 합니다. 무선 고속 충전기요. 고속 무선 충전을 위해서는 QC 3.0 이상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어댑터는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33,000원짜리인데 제가 그러면은 삼성 거 고속 충전기를 아예 갖고 와서 꼽아봅시다. 요 녀석이 이제 삼성 그 슈퍼 패스트 차징 초고속 충전 중 이렇게 뜨거든요. 꼽아봅니다. 빰! 오! 무선 충전! 2시간 11분 후 충전이 완료됩니다. 똑같아! 자, 혹시 몰라갖고 이거 아이폰 정품 충전 케이블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2시간 8분 후 충전이 똑같아요. 일단 그 날개를 편다는 이 아름다운 제스처는 이렇게 딱 가지고 있지만 QC 3.0 이상 어댑터가 필요한다는데 일반적인 고속 케이블과 잭에도 고속은 아닌 그냥 무선 충전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뻐요! 날개를 펼치잖아. 흙인가 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침실에다가 설치를 해둘게요. 쫙 꼽으면 예뻐! 그러니까 충전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감성은 있네요. 그치 만두야? 와 이거 치킨인가? 그거 아니에요. 무드등 갖고 좋네. 근데 이건 불이 안 꺼지나? 이거는 지금 1분을 넘게 지켜봤는데 불이 따로 꺼지거나 하진 않네요. 그 점도 혹시나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를 해볼 거는 바로 아코디언 램프. 이거는 제가 페북 광고에서 보고 해외로 직구를 해서 구매를 했고요. 미국 아마존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하나에 $60.95. 우리 돈으로 67,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송비가 얘네들을 다 시켜가지고 한 $8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비싸요. 비싼데 광고를 보니까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패키지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설명서, 충전을 할 수 있는 5핀 케이블이랑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등을 매달아 놓을 수 있는 자석 오리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짜란. 오, 불이 들어와. 이렇게 해서 딱 하면 꺼져. 이야. 네, 사실 용도는 이게 끝이에요. 그냥 불 들어오는 거. 막 그렇게 실용성이 있다고 불...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쵸? 뿌는 아니야.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이게 5핀 케이블로 이제 충전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은 2배 정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작동 방식이 상당히 간단한데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요거를 딱 열면은 자석에 딱 붙여가지고 매달아 놓을 수도 있고 고리가 있어서 캠핑 갈 때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매달아 놔도 애니메이션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등처럼 생겼잖아요. 예쁘잖아요. 또 광고에서 나온 사용 방법이 이거를 U자로 이렇게 어디 책상 같은 데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놔서 배치를 해놔요. 아, 운치 있지 않아요? 운치 있어, 운치 있어. 거기다가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또 두르면은 이렇게 동그란 등이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어. 자석을 띡 붙여놓고서 요렇게 해서 어딘가에 매달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광고 보고 두 개를 샀어요. 하나에 67,000원인데 두 개를 사버렸어. 왜 두 개를 산 이유가 뭐냐?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두 개를 합체를 시키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여기를 이제 요렇게 하면은 요런 식으로 등 다시 모양을 바꾸는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안쪽에는 이제 LED가 들어있고요. 이게 재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딱딱한 종이 있잖아요. 그 트레팔지 막 그거보다도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인데 아무튼 사용을 하시면서 물에 닿거나 막 이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밝기 조절은 안 되는데 컬러 조절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짠 열면은 하얀색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조명을 껐다가 다시 짠 하고 두 번째 열었을 때는 주황색 조명에다가 하얀색 조명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전부 바뀌듯이 그렇게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요. 노란색 불, 하얀색 불, 그리고 노란색, 하얀색 교차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딱 펼쳐놓고 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자석이라서 또 다용도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붙여놓을 수 있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무거워서 좀 흘러내리긴 하네. 근데 미끌미끌한 부분에는 어때나 이렇게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광고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런 렌즈 후드 같은 데다가 이것도 이제 자석이니까 붙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거치해서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쓴 것도 별로 좀 안 이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거를 갖다가 침실에다가 배치를 하고 사용을 하거나 테이블에서 예쁜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해놓고 스테이크 같은 거 썰면 되게 분위기 있을 것 같고 비싼가 얘네? 아무리 생각해도 좀 비싸 이거 씨. 뭐 오늘은 뭐 제가 그냥 궁금했던 거 가지고 싶었던 거 그냥 사는 거니까 예. 슉 이거 하나로도 되는 건데 왜 두 개 샀지? 잊혀져간 후구를 되살려 새로운 먹을거리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선물 주면 돼. 하나 친구 선물 주면 돼. 제가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녀석은 역시나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얘는 스마트 북 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 미니 사이즈를 샀거든요. 더 큰 사이즈도 있고 $52.99 우리 돈으로 한 5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수첩이란 말이에요. 얘는 열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이런 거 진짜로 무슨 영화 같은 데서 오래된 책 같은 거 물면은 하면은 먼지 샥 나가고 그 다음에 딱 열면은 요 빛이 나잖아. 북 라이트 끝이에요. 이게 끝. 그래서 얘도 자석이 붙어있어서 요렇게 고정을 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질도 종이로 돼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방 안에 간편하게 하나 가지고 다니다가 깜깜해 좀 안 보여 그러면은 딱 친구 앞에 딱 놔주면은 우와 58,000원. 사실 이 갬성템들은 가격보다는 갬성이 주는 그런 큰 가치가 있나. 그리고 참고로 아코디언 램프 같은 경우에는 색 변환이 이런 식으로 되지만 이게 큰 사이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산 미니 사이즈는 이렇게 그냥 주황색 한 가지 색깔입니다.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충전 시간이 걸리고 6시간에서 8시간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아코디언 램프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지나 봐요. 충전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사용 시간은 좀 더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손님 올 때만 나는 하나도 안 신기한 것처럼 행동하시고 손님들이 신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그런 아이템 갬성템 58,000원.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 바로 갤럭시 커브라는 제품이고 가격이 $79.95. 배송비는 없었고 한화로 하면은 88,000원, 거의 뭐 90,000원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갬성템이냐, 말 그대로 갤럭시가 들어있잖아요. 방 안에 불을 딱 껐을 때 얘를 딱 침대에다 빵 하고 던지면은 그냥 은하수가 빵 펼쳐지는 뭐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던데, Welcome to Galaxy Cove. New package has arrived. Galaxy Cove의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사용 설명서겠죠. 110볼트 연결잭, 5핀 케이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나사 구멍들 사이에 하나 길쭉한 구멍이 있는데 숨겨놓은 5볼트 잭입니다. 까까만 침실에 딱 꼽으면 전원 버튼을 켜겠습니다. 오, 진짜 미러볼처럼 밤하늘을 수놓는 아주 그냥 별자리처럼 와, 예쁘게 만들어지는 이런 갬성템. 버튼이 지금 이렇게 다 있는데 좀 터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LED 색깔을 바꾸는 걸로 한번 조절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면 색깔을 한 가지 색깔만 머무르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빨간색만 볼 수도 있고, 초록색으로 볼 수도 있고, 빨간색 파란색 섞인 거, 초록색 파란색 섞인 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버튼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아, 그걸 누르면 이제 달이 없어져. 자,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자, 이번에 별이 없어져. 자, 한 번 더 누르면 별이랑 달이 다 없어져.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조절을 또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소리에 지금 반응을 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소리에 반응을 하는 모드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잔잔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바뀌는 속도가 빰빰빰빰빰 클럽 느낌? 그런 거에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분위기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면은 별의 색깔이 흰색이 아니에요. 레이저 색깔 초록색이라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흰색으로 이게 나왔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전원을 계속 꽂고 써야 되는 줄 알았더니 충전식입니다. 불이 이렇게 또 들어와요. 한번 충전을 해놓으면은 뭐 한두 시간 이상은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야외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캠핑 같은 거 갈 때 텐트 안에서 밤에 분위기 낼 때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렇게 갤럭시 코브라는 이 아이템을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이거를 거실에다 설치를 해서 분위기를 내도 좋을 것 같고 또 방 안에 설치해서 사용을 해도 예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쳐다보거나 뭐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니까 주의를 잘 해서 사용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나 가격이 비싸. 예, 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미 산 거를 뭐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리얼 리뷰에서 재밌거나 갬성이 넘치는 이런 아이템들을 싹 사서 싹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아, 한 30만원 한 40만원 증발 팍 그냥. 갬성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휴식할 때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아름다운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면 뭐 그렇게 나쁜 것 여러분들께 이런 예쁜 애들도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저는 40만원 가까이 썼지만 보람찬 리뷰였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들 안녕히 계십시오.